사람마다 다른 영화 이야기, 영화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영화. 오늘 시네타운에서 뵙다니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인데요. 오늘 시네타운 테리우스들을 영화 넘어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뇌과학자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네.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아, 인사드려주셨어요. 네. 회원님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집사부일체 나오실 때 재밌게 봐서 교수님 책도 여러 권 읽었대요.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모든 정이 끝내놓고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와, 5293님이 어라, 저 교수님 책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깜짝 등장하시다니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8034님이 아, 정재승 교수님 정말 1분 1초가 바쁜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오늘도 대전에서 올라오셨냐고. 네, 대전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희 네. 시네타운을 위해서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 오듯 왔습니다. 아유, 세상에나. 네. 세인님이 교수님이 올해 환경영화제 또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캔디가 에코프렌즈로 또 함께 했잖아요. 두 분은 환경영화제 통해서 처음 만나셨냐고. 그렇죠? 맞죠. 네. 네. 너무 반가웠고 네. 사실 이달 말까지 환경영화제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겸사겸사 오신 거죠. 맞습니다. 아유. 6월 5일날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뭐 개막식도 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극장에서 상영 관객과의 대화 그게 이제 6월 8일날 끝났지만 네. 온라인에서는 6월 30일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들이 진짜 너무 많죠.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5371님이 2022년에는 에코프렌즈로 영화를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냐고. 네. 아니, 에코프렌즈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아, 이렇게 뭔가 좀 얼떨떨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서 이게 된 거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이제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네. 되나? 맞아요. 뭐 이제 이랬다면 그게 이제 몇 회가 지나고 나니까 이 영화제의 의미도 많이 느끼고 네. 또 영화 자체를 되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위원장 됐을 때는 아, 이 올해는 또 얼마나 훌륭한 영화들이 왔지 막 기대하게 되고 한 작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도 먹게 되고 조금 더 그 적극적이고 그렇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집행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그 이후로 좀 더 리필 제품을 쓰게 되고 좀 더 그렇죠, 신경을 쓰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3827님이 맞습니다. 환경영화제가 30일인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가보려고 시간표 체크해보고 있대요.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있으면 추천 부탁드린다고. 네. 재밌는 작품이 참 많았어요. 많죠. 단편들도 재밌었는데 네. 교수님은 어떤 작품이 인상 깊으셨어요? 그 이번 개막작, 개막작은 제가 책으로도 읽었던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도시의 반대말은 시골, 그 농촌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이미 농촌조차도 자연을 인간의 방식으로 구획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식량들을 재배하는 되게 인공적인 공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을 다시 옛날 자연의 모습으로 야생화를 하는 한 영국의 부부 20년 동안 투쟁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 농촌이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개막작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개막작 이름이 뭐였죠? 제 작품 제목은? 와일딩이라는 와일딩, 작품입니다. 네. 재야생화라는 뜻으로. 네. 관객과의 대화도 또 함께 하셨다고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냐고. 관객과의 대화, 이번 관객과의 대화 작품이 되게 독특했거든요. 네. 헝가리 작품이었는데 애니메이션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한번 이제 지구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50세가 되면 50년을 살면 네. 그 사람을 이제 나무를 키우는 거름으로 인간을 사용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내가 뭐 이렇게
아이를 잃어가지고 너무 큰 슬픔에 나는 50년이나 못 버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먼저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그런 아내를 붙잡고 예, 우리 더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그 부부의 또 고군분투기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가상의 상황인데 이런 미래가 정말 올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뭐냐고 플라스틱 화이트 스카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 점점 더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말이나 글보다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아니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책 대목에서 읽은 한 문장이 누군가 나에게 그냥 무심히 해준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듯이 네. 예, 생각지 않고 본 영화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런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이나 그런 SF 영화들이 저를 과학자로 이끌기도 하고 예, 영화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화에 관련된 책도 쓰기도 하고 예, 삶을 뒤흔든 순간들 보면은 매 순간에 영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저도 네. 그랬었는데 사실 또 정재순 교수님과 영화라는 이 매개체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라는 네. 책도 쓰셨고 또 카이스트 재학 시절에 직접 와 SF 영화제를 만드셨다고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은 SF 영화라는 게 당연하게 그쵸?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였지만 뭐 제가 대학생 때,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데 한 1990년대 네. 네, 그때만 해도 SF 영화가 낯설고 그쵸. 되게 하위 문화, 서브컬처라고 흔히 부르는 매니아적이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력적인데 이유는 사실 SF라는 거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발달한 미래를 통해서 사실 오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일종의 우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20년, 30년 후에는 어때를 보여주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현실을 성찰하고 좀 재정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SF 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때 SF 영화제에 막 같이 참여하고 네. 막 이런 분들이 지금은 그 각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예, 뭐 어떤 감독이 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보람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다 SF 영화를 하나의 진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영화를 보고 호기심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영화 또 고질라를 보고 나서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임신진단 키트 회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고 질문까지 하셨다고요? 네. 어떤 장면이었죠? 이 고질라 보면은 네. 얘가 이제 한 마리인데 네. 얘가 임신을 해요. 네. 한 마리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그것도 좀 신기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임신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제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약국에 가서 네. 사람이 사용하는 임신 진단 키트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네. 고질라의 소변에 묻혀서 두 줄이 생기는 걸 확인하는 네. 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임신 진단 키트가 고질라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그 많이 팔리는 네. 임신 진단 키트를 만드는 뉴욕 회사의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죠. 네. 그래서 최근에 고질라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당신 회사 제품인 것 같다. 오. 당신 회사의 임신 진단 키트는 고질라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네, 답변이 네. 왔나요? 답변이 16시간쯤 후에 왔죠. 금방 왔네요. 네, 네. 그 다음 날 온 것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너무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궁금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고질라와 함께 내방하시면 저희가 바로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내 줬죠. 네. 네. 아, 굉장히 좋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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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이게 미국이라서 가능한 네, 얘기인 네. 것 같아요. 농담을 좋아하시니까.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영화... 근데 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더 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더 연구를 하셨어요. 네, 그 임신 진단 키트가 테스트를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궁이 잘 형성돼서 태아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그 내막을 도톰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 네. 호르몬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걔가 이제 소변에 흘러 나오니까 그거를 재는 건데. 고질라는 난생이어서 네. 자궁 없이 바깥에다 알을 낳고 키우는 거라 네. 이런 호르몬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마도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결과까지 네. 이렇게 네. 노출해 내셨군요. 네. 짤막 과학이었습니다. 와 네. 세상에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니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하시고 두 번째 볼 때는 메모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신다는데 네. 오 진짜 모든 영화 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궁금해지는 영화가 제가 있으면? 그 책을 쓸 때는 네. 한 5년 반 정도를 이제 영화 속의 과학에 관한 칼럼을 그 과학동화라는 잡지에 제가 아르바이트처럼 네. 학부생 대학원생 때 이제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직업병이 생긴 게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면은 자꾸 메모를 하고 저게 맞나 틀리나 가능한가 안 한가 네.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그냥 관객 정제승으로 보고 두 번을 보자. 두 번째 때는 조금 꼼꼼히 보자. 네,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정재승 교수님의 우리 추천곡 듣고 2부에서 그럼 교수님의 인생 영화 이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죠? 같이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네. 추천곡이 트레이시 채프먼의 페스티카예요. 네. 뭐 신청하신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듣던 이제 앨범이 이 트레이시 채프먼이라는 흑인 포크의 미국의 포크 가수인데 네. 왜 그 사춘기 때는 이제 좀 자아가 비대에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시련이 있으면 이게 나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역경인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고. 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만들어 주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삶의 역경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시기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약간 이게 그런 거거든요. 너 지금 되게 좋은 차 가지고 있지. 내가 너랑 인생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원하면 너랑 같이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센티멘탈을 약간 읊조리듯이 보여주는 노래인데 네. 이런 거 들으면 나도 마치 대단히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인 양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자아가 비대했던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네. 이 곡 듣고 우리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같은 만남 영화같은 날 영화같은 사랑 영화같은 밤 영화같은 시간 영화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뇌과학자 여러분은 지금 뇌과학자 정재승도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님이요. 저희 아들이 과학고생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수님 책을 달고 살았다고 오늘 아들에게 교수님 뵌 거 말하려고요. 과학고 가려면 제 책 봐야죠. 와, 너스레를 떨어봅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니까 하나도 기분도 안 나쁘고 너무 당연하게 필독도서죠. 필독도서. 지성인들의 필독서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보라님이 환경영화제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영화 제목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화이트 플라스틱 스카이네요. 너무 좋은 영화라고 아까 추천을 해주셨어요. 5663님은 교수님 머리 식힐 때 그냥 보는 영화도 있으시냐고 뇌과
과학자의 뇌 휴식 타임이 궁금하다고. 아 요즘은 영화를 주로 킬링 타임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진짜 예술 영화를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예술 영화들을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저거 다음에 봐야지 어. 하면서 좀 가벼운 영화들, 네. 코미디 영화 너무 좋아하고 네. 그런 영화들 많이 보고 네. 우리나라 영화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영화를 좋아하실지 너무 네.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인생 영화 코너인데요. 어, 네. 첫 번째 영화는 뭘까요? 네, 저 첫 번째 영화는 그 브래드 핏 주연의 머니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뭐 인생 영화를 하면 너무 거창하기도 하고 네. 얘는 그리고 막 시네마 천국처럼 막 나의 어린 시절이야 네. 막 이런 영화부터 해서 저는 이터널 선샤인, 더 스팔레스 마인드 이런 영화 제 진짜 인생 영화거든요. 네. 그거를 실제로 기억을 지우는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네. 저희 랩 학생들이랑 네. 그 정도로 이제 인생 영화들이 있는데 네. 왠지 이터널 선샤인은 누군가가 인생 영화로 했을 것 같아서 그쵸, 네네 많이들, 많이들 하시니까 아무도 안 했지만 너무 좋은 영화 두 편을 가져왔는데 네. 하나는 이제 브래드 핏의 머니볼입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좋아요. 아 진짜. 네, 가서 보는 걸 좋아해요. 아 진, 네. 직관을 하시는구나. 네, 가서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자, 이 머니볼 혹시 요즘은 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되게 작은 구단이 있어요. 네. 미국은 두 개 리그가 한 15개 한 30개 정도의 팀이 이제 매년 한 160 경기 정도를 이제 하는데 네. 이 팀은 워낙 작은 팀이다 보니 이제 훌륭한 비싼 선수들을 데려오기 어렵죠. 근데 사실 20세기만 해도 야구 선수들을 영입하고 단장이 주로 하는 일인데 그냥 스타 플레이어들 네, 홈런 많이 치고 안타 많이 치고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제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데 네.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이라는 브래드 핏이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피터라는 사람을 새로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야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 실력은 있으나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네. 예, 중요한 건 홈런이 아니다. 예, 출루율이다. 어떤 방식으로도 나가기만 하면 예, 점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그쵸? 이 선수 한 명 한 명이 승리에 미치는 영향 몇 승을 따올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아무 다른 구단에서 관심 두지 않았던 저 사람은 사생활이 안 좋아 물란해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예, 그 애슬레틱스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영화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고 예, 그 야구는 과학으로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던 사람들에게 그 과학 데이터로 야구를 한다는 게 뭔가를 보여줘서 20연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네. 물론 그 애슬레틱스가 우승을 하진 못해요. 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기도 하고 뭐 물론 그 이후에 네 번이나 진출을 하긴 하는데 영화는 이게 우승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나를 아무도 평가해주지 않았는데 인정해주면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딸이 있어요. 딸도 그냥 이렇게 수줍어하고 음악은 하고 싶지만 남들 앞에서 무대에 서는 건 두렵고 근데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이제 노래를 녹음한 거를 브래드 핏 아빠한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더 쇼라는 노래인데 난 잘 못하지만 그 쇼를 하고 싶고 했다는 게 그냥 의미가 있잖아요. 예, 공연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뭐 너무 잘하든 못하든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잘한 공연을 했을 때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난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죠. 아, 오늘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머니볼 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 봤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요? 네,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영화에 이제 너무 감동해서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이제 책들을 보게 됐어요. 실제로 이 머니볼이라는 것도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보게 되고,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야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적 학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관련된 책들을 보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야구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볼까요? 라고 트위터에 그때 올렸었는데, 야구 덕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한야구 합니다. 네. 제가 한 분석 합니다라는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왜 그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4할 타자가 사라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처음 이제 생기고 1982년도에 백인천 선수란 분이 4할을 넘은 최초의 사람. 근데 그 이후로 4할 타자가 없어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결국은 4할을 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테드 윌리엄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1940년 그 무렵에 기록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4할 타자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4할 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4할 타자가 왜 사라졌는가에 관한 분석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했는데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한국 야구 학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매년 뭐 학술대회도 하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야구를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선수들, 저에게 영웅이었던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또 듣고 그래서 그분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그 이후에 보내게 됐죠. 아, 그 영화 또 덕분에 네. 그래서 머니볼은 그런 의미의 제 인생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머니볼에서 그럼 한 곡 들어볼까요? 렌카의 더 쇼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2656님은요 음악에 맞춰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는 교수님 이렇게 귀여우셔도 되냐고. 아니 근데 라디오 DJ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목소리만 들리고 보이진 않고. 그래서 진짜 막 속마음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방송인데도. 근데 보이는 TV 라디오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요. 사실 음악 나오면 이렇게 사실 즐기고 이게 사실 라디오 DJ를 하는 즐거움이시잖아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제 또 오래되니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네. 저도 TV 출연은 막 그 긴장되죠. 그런데 라디오는 진짜 소풍 오듯이 너무 좋아요. 다들 좀 편하게 오시는데. 네. 정화님이 지금쯤했대요. 머니볼 오늘 퇴근 후에 본다고. 꼭 보시고요. 진짜요? 저는 그 머니볼을 나 야구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도 야구 정말 하나도 몰라도 볼 수 있는 리더십과 성장의 얘기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승 교수님의 우리 두 번째 인생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네, SF 영화 리미틀리스를 추천드립니다. 뭐 워낙 이게 진짜 감동적 재미있는 그냥 뭐 작품 예술성 떠나서 아주 즐기실 수 있는 브래들리 쿠퍼와 로버트 니로가 나오는 SF 영화입니다. 원래 이제 약간 무능한 무책임하고 생활이 엉망인 소설가 작가인데 근데 이 작가가 어느 날 전처의 처남이 알약 하나를 줘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갑자기 세상이 머리가 맑아지고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뇌 기능 활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달라고 이제 하면서 더 많은 약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약을 먹었던 사람들, 그 약의 효과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엄청난 살인 사건에 연루되고 그런 SF 액션 영화입니다. 쉴 새 없이 정말 딴 생각할 수 없게
보게 만드는 엄청 재미있는 영화인데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이 설정 너무 매력적인 설정이라 아, 이런 영화 이런 알약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있으면 나는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부작용이 있고 예, 수명을 갉아먹어. 근데 엄청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 네. 그 우리는 그 알약에 손을 댈까요? 어떠세요? 알약 하나를 먹으면 연기를 말도 안 되게 잘하게 돼. 그건 탐난다. 네. 어떡하지? 근데 부작용이 있어서 네. 뭐 안 먹으면은 좀 정신이 몽롱하고 막 어지럽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 막 수명에도 네. 영향을 미쳐. 너무 잘하고 싶어서 먹어는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잘 조절하면.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근데 내 능력은 아닌 거잖아 라면서 좀 자괴감도 빠질 것 같고 근데는 먹어보고는 싶을 것 네. 같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학자들에게는 너의 뇌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대라고 하면 사실 이게 일종의 파우스트 같은 그렇죠. 그런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메피스토 펠레스가 하듯이 너 이거 한번 선택해 볼래 하는데 근데 이 영화의 매력은 마지막 결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영화들은 권선징악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살인사건들이 연루되고 네. 암흑가의 위험에 빠지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날아가는 이야기 보통 이래야 되는데 제목도 리미틀리스이듯이 네. 결론이 말해도 돼요? 결론? 네? 뭐 오래된 영화니까 네, 12년 그러니까요. 영화니까요? 아니 결론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요. 예,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개발해요. 예, 너무 내가 만약에 이 약을 먹으면 이런 약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해피엔딩이 우리한테 섬뜩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네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직면하게 해준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매력이어서 예, 저로 하여금 되게 많은 생각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부스터 정도 예, 예,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증강시키고 네네.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그래서 아마 30년 후에는 진짜 이런 약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은 어떤 선택들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네, 광고 듣고 우리 정재승 교수님과 끝인사 나눠볼게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네. 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정재승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영화 머니볼 리미트리스 두 편을 너무 잘 추천해 주셨죠.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1시간 1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네, 물어볼 네. 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덕분에 머니볼 리미틀리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재승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끝곡은 교수님의 또 추천곡입니다. 아노니의 푸 디그리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화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t's only for the greed. Hello, hello, hello.